LA 램스와 차저스 구단의 홈 경기장이 될 소파이 스타디움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파이 스타디움의 후원사인 패창가 리조트는 오늘 잉그루드에 거주하는 참전 용사들과 인근 학교 관계자들을 초대해 다양한 기념 행사를 펼쳤습니다. 박시몬 기자의 보도입니다. LA는 20여 년 만에 돌아온 램스와 차저스로 인한 풋볼 열기가 뜨겁습니다. NFL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LA를 연고로 하는 두 팀의 팬들은 새롭게 개장하게 될 소파이 스타디움의 기대가 큽니다. 소파이 스타디움의 개장을 7개월 앞두고 스타디움 관계자들과 패창가 리조트는 오늘 지역 사회를 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잉그루드에 거주하는 참전 용사들과 인근 학교의 관계자들을 불러 스타디움 건설의 진행 상황을 알리고 선물 증정과 식사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Yeah, well, I mean, you look at events like today, you know, having, you know, Meals on Wheels and U.S. Vets and these types of community events. Really, this is just the first that we will be doing here at SoFi Stadium in Hollywood Park. And so, just in terms of just engagement in the community. 메인 스폰서인 패창가 리조트 역시 잉그루드 주민과 스타디움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y'all know we like to say we're a big family, and of course that includes our team members. We couldn't do what we do without you, and we are so glad that you're here with us today because we could not do this without you. Thank you so much. 소파이 스타디움은 298 에이커의 부지에 7만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10만 명까지도 가능합니다. 2022년에는 NFL 결승인 슈퍼볼이 열리며 2023년에는 대학 풋볼 NCAA 내셔널 챔피언십 경기도 치르게 됩니다. 이와 함께 2028년에 열리는 LA올림픽의 오프닝과 클로징 장소로도 이용됩니다. LA 램스와 LA 차저스가 사용하게 될 소파이 스타디움은 오는 2020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